빛나는 통기타 가수 우리 성국 씨를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성국 씨입니다. 예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성국입니다. 자, 먼저 그룹 성국 씨 할게요. 너에게 난 해들 연못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면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길 나에게 넌 또 외롭던 지난 시간은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난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들 연돌처럼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길 나에게 넌 추억의 슬픈 노래로 내 작은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반짝이던 너의 예쁜 눈망울에 수많은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너에게 난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길 너에게 난 해들 연돌처럼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줄길 자 먼저 여기였습니다. 이게 원래 제가 어느 공개방송이나 행사에 가면은 앞에 세팅이 다 돼 있거든요. 기타 다니는데 여기는 막, 예, 막 기타하고 막 마이크를 들고 나와가지고. 예, 그렇지만 또 이 또한 이게 또 하나의 또 즐거움이고, 공연을 하는 멋이, 맛인 것 같습니다. 박상민, 황기순의 사랑 더하기. 오늘 같이 해주신 월미도에서 이 많은 또 시민 여러분, 또 타지에서 오신 또 국민 여러분, 가수 이성국, 성국입니다. 반갑습니다! 와, 덥죠, 날씨? 바닥 지금 상당히 더울 텐데. 야, 그래도 같이 해주신다는 게 여러분들의 이런 사랑을 또 나누는 이런 것 같아요. 너무나 즐겁습니다. 저는 기타를 오늘, 기타를 들고 왔으니까, 뭐가 있을까요? 기타 하면 제가 사실 생각나는 노래가 그 7080 곡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. 특히 요즘에 또, 뭐, 송골매라든가 뭐, 그런 분들 또 콘서트를 하시잖아요. 그래서 오늘 7080 곡 중에 3곡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. 사실 이 노래는 제가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
옷을 할 때 제가 삼성 때 불렀던 곡이거든요. 이 노래 혹시 제목 아세요? 햇빛으로 다가오는 내 작은 모습에. 이 노래 제목 그지막이죠? 내가 사실 그런데 아침마당에 내전대교 방공사고를 낸 게 도전 꿈의 무대가 생방송이잖아요. 여러분들 그 투표하는 생방송인데 야 이 미치겠는 거예요. 별빛으로 이 별빛이 생각이 안 나요. 별빛이 아마 우리 황진수 선배님도 기억하실 거예요. 아마 이때 사실 제가 어떻게 노래를 불렀나 몰라요. 지금 궁금하신 분은 KBS 그 아침마당 선곡 그지막 치면 아마 그 유튜브 영상이 나올 겁니다. 그래서 그 뒤로 무수히 불러왔던 곡인데 그 첫 가사를 몰라가지고 완전히 그 방송 때 정말 애먹었던 기억이 납니다. 다음 곡으로 준비해 드립니다. 그지막! 내 말 좀 세게 써주세요. 빛으로 다가오는 내 작은 모습에 천고리로 찾아왔네 그 집안 불빛 꺼진 내 창가에 슬픔만 더해와 혼자 몰래 울고 가네 그 집안 입으로 새겨버린 그리운 이름을 입으로 다가 찾아왔네 그 집안 대답 없는 내 창가에 아픔만 밀려와 눈물 지며 돌아서네 그 집안 이제 다시 그 집안 꼭꼭꼭 난 너를 지울 수 없어
준비해드렸습니다. 자, 다음 곡은 사실 이 노래를 제가 재작년에 발표했는데 제목이 냄이라고 하는 노래예요. 올려면 가기 전에 빨리 불러놔야 돼요. 여러분 이 노래가 여러분들 코러스가 있거든요. 여러분들 코러스에 오늘 다 한번 같이 한번 좀 배워서 불러보실래요? 노래 되게 쉬워요. 오늘도 맴맴맴맴맴 시작. 오늘도 내일도 맴맴맴맴맴 내일도 노래 실력이 오늘 참 혼나는데 이거. 자, 한 번. 오늘도 맴맴맴맴맴 내일도 맴맴. 아, 좋습니다. 예. 같이 불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성국이의 맴입니다.
제가 하모니카를 들고 있으니까 제가 아침마당 고정꾸며 모셔서 2승 때 얻었던 노래인데 여러분들 뭐 임영웅 씨가 많이 불러서 공전 히트를 기록했죠? 다음 곡으로 골라드리겠습니다. 우리네 부모님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모습이죠. 골라드리죠.
감사합니다. 그렇지 않아도 너무 더웠거든요. 아, 한 잔 마셔야 돼.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이제 아, 히터가 너무 힘들어요. 잠깐 마이크 좀 잡아주실래요? 아이고, 다 젖었어요. 네, 그냥 서 있어도 땀이 나는데. 자, 오늘 황기순 박사님의 사랑도 하기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좀 다 같이 서로에게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? 네,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하나의 하나의 또 피와 같은 신장과도 같은 분들이신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남양주에서 한 군데 찍고 왔거든요. 사실 여기는 개런티가 없어요. 여기 뭐 박상민 씨도 나오시고 황기순 선배님 나오시고 다 나오시는데 개런티가 없는데 저는 오늘 저도 개런티 벌었어요. 괜찮아요. 예, 신나게 한국 보고 놀고 가겠습니다. 괜찮겠죠 여러분들? 정말 날씨가 좀 덥지만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보세요. 바다도 파랗고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 아름다운 강산입니다. 준비됩니다.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부풀은 내 말은 나뭇잎 푸르게 강물도 푸르게 아름다운 이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네
만나러 가야지 말해야지 먼 훗날에 너와 나 살고 지고 영원한 이곳에 아이고 성공한 아이고.